컨디션이 좋지 않아 열을 재보니 38도가 나온 복미선. 그런 엄마를 보며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냐고 묻는데 복미선은 머리가 어지러워서 좀 쉬어야겠다며 눕고, 그런 복미선에게 누워있으면 우리 점심은 어떻게 하냐고 묻는 짱구. 복미선은 아파서 아무것도 할 기운이 없다고 하면서 짱구는 오빠니까 짱아 좀 돌봐달라고 합니다. 짱구는 엄마의 일을 덜어주려고 자신의 끼니도 척척 알아서 해결하고 엄마에게 붙어있는 짱아도 챙겨서 이유식을 먹이려고 하지만 실수로 최고급 영덕대게 캔을 열어서 엄마를 슬프게 하고, 영덕대게 캔 때문에 열이 받았는지 병세가 더 깊어진 복미선. 짱구는 짱아 밥도 먹이며 동생을 잘 챙기고 있는데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아픈 엄마 대신 짱구가 나가보니 신문 대금 받으러 온 아주머니가 집에 어른 안 계시냐고 묻습니다. 갑자기 슬픈 얼굴로 엄마가 병 때문에 누워 계신다고 대답하는 짱구. 신문 아주머니는 엄마한테 가서 신문값 좀 받아다 달라고 하지만 짱구는 갑자기 집에 쌀이 없다며 눈물을 글썽거리고, 짱구가 하도 안 들어오자 복미선이 나와보는데 한술 더 뜨는 짱구. 어머니, 누워 계셔야 한다고 했잖아요. 아주머니는 어려운 집인 줄 오해하고 다음번에 다시 오겠다며 돌아갑니다. 그 후 집에 들어온 짱구는 아픈 엄마 대신 짱아도 재우고 엄마도 재운 후 머리 위에 얼음주머니도 얹어주고 아픈 엄마를 위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설거지도 하는 짱구. 잠에서 깬 복미선은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짱구에게 고맙다고 말하고, 짱구는 쑥스러운지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. 항상 철이 없어 보였지만 할 때는 하는 짱구를 볼 수 있는 에피소드였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동키무비였습니다.